여기 예문을 한번 보면 The CH distance was tracked up to 5.5 angstrom.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5.5 angstrom까지 이 distance가 뭐 어떻게 변하는지, 뭐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트랙했다. 그죠? 근데 and beyond this distance, 그러니까 5.5 angstrom 이상이 되면, 그래서 뭐 여기 5.5라고 칩시다. 그이 넘어서서는 the dissociating vibrational mode was too weak to be captured by the current experimental sensitivity. 지금 현재의 sensitivity로는 캡처하기에는 너무 위크하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디소시에이팅이란 말을 하는 걸 봐서 뭔가 C와 H 사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한 1.5 앵스트롬이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좀 점점 늘어났다가 더 늘어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5.5 앵스트롬 이상이 되면 이 모드를 디텍트 못 하겠다.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그래서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소시에이팅 바이브레이션 모드라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학생이 이걸 쓸때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바이브레이션 모드 for 디소시에이팅 몰레큘이겠죠. 이걸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거를 뜻했겠죠. 디소시에이팅 하고 있는 몰레큘.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오케이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바이브레이션 모드 for 디소시에이팅 몰레큘 이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순간 어떤 뜻이 되냐면은 바이브레이션 모드라는 게 디소시에이팅 된다는 거죠. 바이브레이션 모드라는 거는 디소시에이팅 될 수가 없는 어떤 모드죠. 모드. 모드가 디소시에이팅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된다. 그래서 영어 문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나면 디소시에이팅 모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만큼을 치우고 The vibration mode for the dissociating molecule was too weak to be captured by the current experimental sensitivity.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